안녕. 공찌리. 안 들리지? 공찌라. 너 오늘 어떡할래? 밤이 무서워서 밤에 자다가 취하면 어떡할래? 공찌리. 졸리지? 아장아장 걸어가시네요. 아직도 내 말이 하나도 안 들리지, 바보야. 밤냥갱. 뭔 소리야? 밤냥갱. 그거 듣고 있어? 안 듣고 있는데? 근데 갑자기 왜? 너가 밤냥갱 노래 부르는 거야. 바보. 저는 공포영화에 큰 감흥이 없는 사람이고, 우리 다영이는 완전 공찌리인데 과연 괜찮을 것인지. 오관을 찾아갑시다. 어디 계세요? 오! 예! 오! 다영아, 베이비 시트가 있어. 너 베이비잖아. 너가 앉아야지. 너 챙겨가. 너 키가 작아서 안 보일걸? 내가 너보다 1cm나 더 크거든? 이거 잘라. 싫어. 의자 좋지? 좋은데? 다영이가 무서워서 팝콘을 막 던져버리거나 어쩌라고 막 헉! 막 이러면서 놀랄까봐 안 그러거든. 좋은 의자가 있는 관으로 왔어요. 리클라이너 관이라고 하나 이걸?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이렇게 의자가 엄청 크고 넓고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아니 소금 통째로 챙겨왔냐고. 소금. 미치겠네. 우리 공찌리가 또 귀신 때문에 무서워할까봐 내가 소금 뿌려주려고 갖고 왔고. 진짜 미치겠네. 이거는 도라야끼. 왜냐면은 팥이 있으니까. 동지팥죽 먹는 거랑 비슷한 원리로 다영이한테 귀신 안 붙게 잘 내가 만반의 준비를 해왔어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. 진짜 짜증나. 진짜 잘 보여요. 자리를 너무 잘 잡았다. 별거 아니네. 안 무서웠어? 눈을 다 감았어. 재밌었다. 재미가 있었는데 재밌는지 모르겠어. 잘 모르겠어? 너 취향 아니야? 어, 확실히 아니야. 넌 공찌리라 그런 거 아닐까?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. 눈 감았다며. 하나도 안 무서웠어. 눈 계속 감았다며. 어쨌든 하나도 안 무서웠어. 근데 잔상에 남을 장면은 없어. 우리 다영이 소금 뿌려줘야지. 어머. 어때? 귀신 안 붙겠지? 어.